이번 영상에서는 가상 머신을 복제해서 추가로 가상 머신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상 머신 복제는 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네, 백업에 장점이 있습니다. 백업을 해둠으로써 혹시 실습하시다가 뭐 잘못되면 그 백업해둔 복제해둔 가상 머신에서 이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링스 마스터를 뭐 준비하신다든지 뭐 링스 서버 실습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다른 어떤 시스템과 통신을 하는 경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이제 한 대만 가지고서는 뭐 다양한 실습을 좀못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호스트 온리 어댑터라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윈도우랑 통신이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만약에 뭐 리눅스와 리눅스끼리 공유하는 이제 NFS 서버 같은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리눅스 머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복제를 해둔 시스템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가상 머신 상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실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상 머신을 복제해두는 거는 여러모로 좀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일단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가상 머신이 복제가 되려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일단 램이 좀 충분해야 되겠죠. 램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노트북이 20기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첫 번째 가상 머신 4기가를 할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제를 하게 되면 뭐 4기가짜리, 물론 이제 조정 가능합니다. 이 설정 들어가서 바꿀 수 있어요. 4기가짜리를 제가 복제를 해서 또 그대로 쓸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기가, 4기가를 이제 띄우려고 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물리적인 메모리, 시스템 물리적인 메모리가 뭐 최소 한 10기가 이상은 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메모리가 4기가다라고 하게 되면 복제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기가씩을 낮춰서, 이 설정에 이 부분을 1기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혹시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게 되면, 4기가씩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쓸수 있는 컴퓨터가 8기가다, 램이. 그럼 뭐 2기가씩 낮춰서 복제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띄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제 메모리가 좀 충분해야 된다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드디스크 공간이. 저희가 이제 완전한 복제 연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똑같은 파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메모리도 일단 일차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UC 시스템은 제가 첫 번째 했고 센터에 7 언더바 2 009를 이제 복제를 할 건데 설정 가보면요. 지금 요게 처음 이제 CentOS를 깔았을 때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용량 어디서 확인하시냐면요. 이 저장소에 가시면 CentOS 7이라고 보이시죠? 이 컨트롤러 SATA 시리얼 ATA에 보면 이 CentOS 7 언더 2000V 되어야 되는데 위치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위치를 파악하면 D 드라이버에 CentOS 7 언더바 2009 밑에 CentOS 7 언더 VD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거내 컴퓨터에 이제 호출해서 CentOS 7 언더바 2009 VDI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용량이 약 7, 6.8기, 약 6점 한 6기가, 7기가 정도 됩니다. 복제를 하게 되면, 요 동일한 용량의 파일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생긴. 그러니까 만약에 복제를 하려면 메모리도 일단 충분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기본 설치값이 7기가다 그러면 7기가의 하드디스크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웹서버 같은 거 구축하게 되면 거의 뭐 20기가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0기가 용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설치했을 때좀 복제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일단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이 영상을 직접적으로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복제하시기 전에 이더넷 카드를 추가하는 요 지금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뭐그 영상을 대부분 뭐 보시고 오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영상만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 카드를 이렇게 복제해서 두 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복제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같은 버추어박스 관리자 내에서는 두 개가 그냥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물론 이 VDI 저장된 VDI 파일을 다른 버추어박스에서 불러오면 이더넷 카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른 데서 불러왔을 경우에는 추가하셔야 돼요. 별도로. 그렇지만 동일한 버추어박스 관리자 내에서 복제를 하신 경우에는 그대로 설정을 끌고 오기 때문에 이더넷 카드를 추가하신 후에 그래야 또 상호간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복제를
하시기 전에 네트워크 카드를 더 추가를 하시라는 걸 권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주의점이라든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는 정말 쉽습니다. 이 복제하고자 하는 가상 머신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복제라는 메뉴가 바로 뜹니다. 복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새 머신 이름에 경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가상 머신의 이름 및 폴더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복제본이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제가 좀 이상하니까 2를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저는 언더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언더바 2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는, 네, 원하시는 경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C 드라이브가 없기 때문에. 기타에다가, 뭐, D 드라이브. 같은 디렉토리에 넣을까요? 버추어박스에 지금 C 드라이브 씨가 너무 많거든요. 네, PC에, 뭐, 기본 값으로 주셔도 됩니다. C 드라이브에 버추어박스에다 주셔도 되는데. 아, 제가 지금 C 드라이브 지금 100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작업을 하는 게좀 있어서. D 드라이브에, 아, 여기에 같이 넣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폴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존에 그 메인이 되는 데다가 같이 복제를 해서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로를 바꿔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NAT 네트워크 커넥터 주소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맥 주소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기점에 추가 옵션이 보시면 이거를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디스크 이름 유지 체크라고 하드웨어 UI를 유지를 하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원래 가상머신 이미지 파일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백업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데 만약에 저걸 체크하시고 UI까지 체크해서 띄우게 되면 두개 동시에 못 띄웁니다. 예, 두개 동시에 못 띄워요. 이미 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버 실습 같은 걸할때두개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하게 통신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빼셔야 돼요. 다만 원본 그대로 복제할 수 있어서 그대로 유지할 상황이 필요하다. 순수하게 백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두개 동시에 영상 이제 제가 뭐 웹서버 같은 거 실습할 때 또는 이제 방화벽 같은 거 실습을 할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띄워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만 바꿔주시고 경로만, 뭐 경로는 안 건드셔도 되고 이름도 물론 안 건드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완전한 복제가 있고 연결된 복제가 있는데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한 복제는 파일을 그대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파일 동일한 크기. 예를 들어 지금 제 경로를 제가 열어놨는데 옆에 창에다가 보여드리면 이 파일 만약에 이 파일이 지금 약뭐 7기가라고 하죠. 이 7기가짜리가 똑같이 7기가가 생깁니다.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기존의 파일이 날라가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한 복제를 할 거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저는 완전한 복제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연결된 복제라고 하죠. 연결된 복제는 원본 머신에 연결이 돼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 일부만 가져와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대부분 데이터를 거기에 있고요. 원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만 가져다 쓰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아, 일종의 스냅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틀린 부분만 이제 저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용량적으로 부족할 때 쓰시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예, 단점이 예, 원본이 날아가면 예, 쓸 수가 없습니다. 즉 메인이 되는 파일이 날아가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 완전한 복제를 하도록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공간이 없으시면 연결된 복제 하세요. 복제를 누르시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되고 지금 이제 폴더 제가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폴더를 지정하면 이 CentOS 7200-2번이라고 제가 지정했죠. 그거 안에 이제 이렇게 파일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복제보다는 좀 일반적인 복사하는 것보다는 빠르다라고는 나옵니다. 생긴 거 보이시죠? 네, 화면 보시면 여기 6898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똑같이 용량이 조금 네, 예, 관련 정보가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 그대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복제가 일어나고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원본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두 번째 거. 네, 보이시죠? 파일명만 다르고 이더넷 카드 두개다 그대로 올라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통신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시작하시고 뭐 이렇게 IP만 확인해 보세요. 보통 이제 IP는 여기가 보통 그
101번이 되거든요. 얘는 102번이 됩니다. 19.2.168.56점. 상호간의 통신 한번 해보죠. 그것까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제한 영상은요. 두개 동시에 한번 띄워볼게요. 자, 로그인 한번 해보고, 서로 간에 핑 한번 이렇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통신이 잘 되는지. 자, 루트 로그인하고요. 기존에 뭐 계정들 그대로 가져옵니다. CentOS 가고요. 저 이제 루트 CentOS를 했거든요. 루트, CentOS. IP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인터페이스 컨피그 쓰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컨피그 해보시면. 저 원래는, 이거는 영상 보시는 분보다 영상 IP 들어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19.168점 여기가 101번이 질 거예요.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116번이 된 거고요. 자, 이쪽 한번 확인해보죠. 터미널 이렇게 하면. 자, 컴창 확대하고 인터페이스 컨피그 하면, 보세요. 위에 거는 뭐 외부망이 똑같고, 117번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102번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네트워크 되는지 볼게요. 핑 해보시면 돼요. 핑 19.168.56.117번. 네, 핑잘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핑 19.168.56.116번. 여러분은 101번, 102번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통신 잘 되는 거 아시죠? 네, 호스트 허닝 어댑터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상호간에 이렇게 통신이 되고, 뭐 다양한 실습도 하고, 백업도 뭐 혹시 여러분 이쪽에서 실습을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 다시 이거를 복제해 둔다고 하게 되면 뭐 처음에 실습하시게 되면 뭐 날라 뭐 삭제한다거나 명령을 조작해서 뭐 지워 뭐 이런 게좀 빈번하신 경우에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복제는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가상 머신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